정부가 철도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적자 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요금이 인상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현재 ITX 청춘열차 요금은 6,700원. 이 가격은 정상 요금이 아닌 철도공사가 9,800원에서 한시적으로 할인하고 있는 금액입니다. 철도공사 정책에 따라 열차 요금이 언제든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 계획에는 일부 적자 노선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경춘선과 원주광릉 등 4개 노선이 검토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적자가 계속 누적돼 어쩔 수 없이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철도시설과 보수 업무까지 민영화되면 요금 인상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. 민영화는 세금 폭탄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철도뿐만이 아닙니다.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스와 수도 등 공공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정부가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의 경우 수년 전부터 태백과 정선 영월 등 남북권의 상수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법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6월에 가스 산업을 이 수입 권한과 판매 권한을 일부 기업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법안을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집회 등을 열고 민영화 계획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백성입니다.